반갑습니다. 중년 대리 TV의 벤틀리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30일입니다. 제가 서울역에 나왔는데요. 특별히 마땅한 콜이 없어요. 그래서 응암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처럼 복귀를 못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데 오늘 복귀할 수 있는 콜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발지가 잘못 기재를 했네요. 아, 오늘 어떻게 될까? 한 7, 8분 정도 더 걸어야 됩니다. 예, 출발합니다. 지하 3층이라는데 지하 3층이 화물 주차장이에요. 지하 4층은 주차장인데 계속 몇 번 통화하다가 삼성 본관이네요. 네,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잘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대충 하시면서요. 예, 네,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또 안 되네요. 쓰레기를 버리신 데서 걸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될까? 매출이 시간 다 잡아먹었는데 큰일 났네요. 네, 10시 14분입니다 8.5km 40분 걸렸네요. 주차장이 또 입차가 안 돼가지고 고생했습니다. 예, 아무튼 여기서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제 계획은 서울역으로 다시 가는 건데요. 서울역 가까운 게 아니라 여기는 DMC가 가까우니까 그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예, 제가 두 번째 콜 잡았습니다. 송도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출발지 도착했습니다. 예, 제가 송도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남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특별히 콜이 없네요. 송도로 가겠습니다. 예, 12시 24분입니다. 47km 1시간 걸려서 송도 웨스턴팍 예, 도착했습니다. 여기 잠깐 기다려도 될 것 같은데요. 한번 기다려보고 세 번째 콜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처에서 관산동 가는 콜이 떴는데 전화번호가 틀리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콜센터에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단가는 약한데 그래도 관산동에 갔으면 좋겠네요. 송도를 탈출하고 싶습니다. 유원지 도착했습니다. 제가 한 30여분 대기하고 특별히 콜의 흐름이 없으면 이동하겠습니다. 네, 송도로 한번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콜 하나 잡았습니다. 나 거리가 멀지 않은데 600m 송도에 들어갔다가 다시 셔틀 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지 다 이동했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예, 2.8km 10분 걸렸습니다. 제가 여기 밖으로 나가서 이제는 상동으로 이동해야 될 것 같은데요. 셔틀을 타고 상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올라가는 콜이 없네요. 예, 셔틀이 지나가는 곳으로 지금 이동했습니다. 상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셔틀 타고 나가다가 송도 유원지에서 가양동 가는 코를 잡았습니다.
행운이네요. 예, 출발하겠습니다. 거의 다 왔네요. 가양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있네요. 2층이네요. 네, 출발하겠습니다. 네, 가양동 도착했습니다. 42km 49분 걸렸습니다. 현재 지금 시간이 4시 23분입니다. 제가 여기서 좀 상황을 확인해 보고요. 콜이 있으면 콜을 타고 아니면 버스를 타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양역으로 왔네요. 버스가 아직 없네요.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4시 45분입니다. 제가 강서구청에 도착했습니다. 강서경찰서에서 벽제 가는 콜인데요. 제가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바로 경찰서 앞에 계신다고 하니까 전화 바로 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했네요. 벽제에 가서 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5시 35분입니다. 26km 35분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벽제리에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종점이니까 타고 가도 된다고 말씀하시네요. 예,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지 5건으로 해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중년대리 TV의 벤틀리였습니다. 예,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버스 종점으로 걸어갑니다. 몇 번을 타야 되나? 김포공항 버스가 있네요. 저 버스를 타야 되나? 제일 먼저 나오는 버스를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타야 되냐고 여쭤보니 여기 있으면 된답니다. 여기서 좀 기다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버스를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류소는 보라빌라입니다. 다음 정류소는